길은 쉽지 않았기에 전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. 데이비스 장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. 인류의 수호자가 저그 공격 당시 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때 말이죠.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인류의 수호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펼쳤습니다. 진실은 사이오닉 방출기로 야생 저그의 공격을 유인한 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토스를 선제 공격한 것도 그들이란 것이었습니다. 저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걸 지시한 건 다름 아닌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이었습니다. 그녀가 지금 테헤란 자치령에 대한 반역죄로 여기 체포되어 있습니다. 그녀의 재판 날짜를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었잖아. 떠나라. 함께 죽기 싫거든.